이스라엘의 군대 내에서 강하게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의 1위가 발표가 되었는데 어디일까요? 성추문의 입막음 돈의 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협박에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부끄러운 1위의 협박 피해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5명 중에 1명꼴로 한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내용 함께합니다.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중국인 두 커플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일어난 사건 소식입니다. 아픈 아이의 약을 사러 간 엄마가 뒤늦게 발견이 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동료가 냄새 난다는 이유로써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린 사건이 황당하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골프 사랑,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오래전에는 못 사는 직업이라고 멸시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직업, 그런데 요즘은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있습니다. 환불 요구를 거절했더니 150번의 주문 폭탄을 보낸 고객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근육살이 빠지는 문제, 중년 이후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도 많으실 텐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러 내용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내에서 강하게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마스와의 전쟁이 사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헤즈볼라와의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군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하마스와의 휴전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한간에서는 진짜 탄약이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은 당장 전쟁을 못할 정도로 탄약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북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물론이고 이 국경 지역의 전반에 걸친 친이란 군벌 조직들과의 확전을 우려해서 탄약 사용의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중동전쟁 이후에 가장 긴 하마스와의 교전에 지친 이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징병 거부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휴전 촉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에 전직 현직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군 고위 간부들이 인질 석방과 군의 재정비를 위해서 휴전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전쟁 장기화로 탄약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헤즈볼라와의 확전에 대비해서 탄약을 비축하려면 휴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헤즈볼라는 만만한 그러한 분위기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익명의 이스라엘군 장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일부 탱크들은 포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전을 하고 있다. 군용 불도저와 장갑차 등 차량의 부품들도 부족하다라며 지난해 10월 이후에 4,000명 이상의 군인이 부상당하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병사들이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군 지도부가 휴전 요구를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휴전과 관련해서 군 지도부와 네타냐후 내각 간 의견 충돌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헤즈볼라와의 관계, 그리고 탄약이 정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징병 거부 시위, 자, 이 부분 상식적으로 우선 오늘의 첫 이슈로서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1위는 바로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뉴욕포스트는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이주하고 싶은 나라는 캐나다로 밝혀졌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50만 건 이상의 캐나다 이민 관련 검색 기록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호주는 120만 건 이상의 검색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뉴질랜드가 3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과 영국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르투갈과 일본이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고 유럽의 부유국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가 상위 10위 안에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데이터의 분석을 한 First Move International은 캐나다 이민은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캐나다 이주민들은 특히 현지의 높은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154개국 성인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1위로 꼽았었던 것과는 아주 상반된 결과입니다. 언제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뉴욕포스트는 최근에 높은 생활 물가와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서로 인해서 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 왜 순위가 안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길고 혹독한 겨울로서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캐나다가 가장 1위 호주 뉴질랜드라는 내용 상식적으로 또 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추문 입막음 돈 다 아실 텐데요. 그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 여성에 대해서 협박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므로서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성인 여아 배우 스타미 데니얼즈 벌써 45세인데요. 이분이 지지자들로부터 94만 달러 하나로는 따지면 13억가량의 기부를 받았다고 가디언이 6일 현지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재판에서 데니얼즈가 증언한 이후에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하는 모금에 지지자 17,6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금의 활동은 데니얼즈의 친구이자 전 매니저인 드웨인 크로퍼드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GoFundMe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모금 목표액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이라고 합니다. 크로퍼드는 모금 사이트에 스타미는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들의 조건에 맞는 곳에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또 주머니 사정이 좋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선 데니얼스가 불어나고 있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니얼스는 최근에 미 MS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 살해 등 위협 등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13만 달러,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뒤에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서 지난해 3월 기소가 됐었죠. 그러므로써 이 사람은 맞서 싸우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써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참여자가 17,600여 명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한국은 1위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종목과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에 부끄러운 1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협박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 여성. 이것도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여성 5명 중에 1명이 성적인 이미지 유포 협박을 당하는 등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성의 착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니콜라 헨리 호주 로열 멜버른 공대 교수와 레베카 움바우 구글 시니어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최근에 국제학술지 인간행동과 컴퓨터라는 곳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10개국의 16,69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서 14.5%는 성적인 이미지 유포의 협박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4.8%는 가해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호주, 멕시코, 한국은 피해 보고 비율이 높은 반면에 유럽은 피해 보고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 차이도 좀 있을 테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부류의 성범죄가 젊은 남성을 표적으로 금전적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의 피해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여성이 피해를 본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중에 19.1%가 피해를 봤다고 보고를 해서 비율이 가장 높지만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9.4%로서 네덜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또 가해를 했다라고 답한 여성의 비율도 16.3%로서 1.1%에서 5.3% 수준에 머무른 다른 국가들보다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험을 모두 겪은 비율이 15.2%로 가장 높았고요. 또 가해자가 되는 유형은 전 연인 혹은 현재의 연인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동료나 간병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참 이러한 경우가 많죠. 사실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로부터 피해를 받는 경우, 특히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MZ세대,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의 독특한 예로부터의 금기되어 왔었던 음지의 이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최근에 와서는 더 그것의 피해가 많다라고 오픈이 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서로 치고 박고 중국인 두 커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6일 미국의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인으로 추정이 되는 두 커플이 에베레스트산 8848 전망대에서 의견 차이로 충돌을 했고 말다툼이 난투극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은 투어 가이드가 이들에게 해발 고도가 표시된 표지석 옆에서 함께 촬영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이 가장 잘 나올 앵글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를 했으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 두 명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곧이어서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화가 난 한 여성이 발로 한 남성을 짓밟으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에베레스트의 국경 경찰이 두 남성을 떼어놓으면서 싸움은 끝이 났는데요. 당사자 4명은 구금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단순한 얘기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입입니다. 입.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언어. 랭귀지의 프로블럼이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살고 있죠. 그럼으로써도 늘 조심해야 된다.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망각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별것도 아닌 사진 촬영 장소에 옥신각신을 했었던 것은 분명히 말 표현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정말 나이 먹으면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처럼 입을 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픈 아이의 약을 사러 간 엄마가 뒤늦게 발견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이런 사연을 듣다 보면, 말씀드리다 보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벌을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주 떳떳하게 사는 일이 늘 있고, 열심히 살면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0대 여성이 비단 뱀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비단 뱀의 뱀 속에서 나술라 웨이주에 거주 중인 여성 시리아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36살인데요. 사고 시각은 2일로 추정이 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섯 아이의 엄마 시리아티는 아픈 아이를 위해서 약을 사러 집을 나섰다가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남편 아이안사 30살은 자택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아내의 신발과 바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약 10m 떨어진 곳에서는 유난히 배가 부푼 비단뱀이 발견이 된 겁니다. 남편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뱀의 배를 가르자 그 안에서 아내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AFP는 이러한 사건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 사람이 비단뱀에 삼켜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단뱀의 크기는 약 1m, 큰 종류는 6m 이상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켈렘팡 남부 마을에서 길이 5m에 달하는 비단뱀이 40대 여성을 산채로 잡아먹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술라웨시 남동부 티난게아 마을에 살던 한 농부가 8m 길이의 비단뱀에게 잡아먹혔으며, 2022년에는 잠비아주에서 한 여성이 비단뱀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다 비단뱀이네요. 인도네시아는 이 비단뱀, 또 뱀 종류가 상당히 많은 나라이긴 한데, 여하튼 주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사고의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만, 동료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세탁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렸습니다. 누구를?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지적장애 직장 동료입니다. 대형 세탁기에 넣고 돌린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범행 이유는 황당하게도 냄새가 나서라고 합니다. 4일 YTV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서 교토현 교도시 소재의 한 청소업체에 30대 남성 직원 A씨와 B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회사 업무용 세탁소에 설치된 대형 세탁기의 동료 남성 C씨를 넣고 50세인데요. 작동시켜서 전신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범행 전 이들은 C씨에게 너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세탁기에 넣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탁기는 대형 드럼식으로서 용량 100kg, 깊이는 2m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은 C씨는 며칠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끝내 퇴사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의사가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미성숙한 성인이 너무 많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 부상을 입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것만이 아니라 평소부터 차별이나 학대가 정상화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회사 자체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비정상이죠. 제대로 온전한 정신이 박혀 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끔찍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서의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의 최고의 또 비즈니스, 은퇴자들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안 가보셨죠? 사실 저는 한국에 자주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크린 골프장을 참 많이 다녀본 사람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의 골프 사랑 전 세계적이죠. 한국 사람들의 골프 사랑 때문에 골프 웨어, 골프채, 골프화, 골프공 만드는 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전부 다 뒤에서는 한국 회사인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지나친 거죠. 놀이터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을 하는 한 중년의 남성의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SBS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모자, 장갑, 골프복 등 골프 옷까지 말끔히 갖춰 입은 한 남성이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놀이터에서. 왜? 벙커 샌드 연습하는 거죠.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힘차게 골프를 연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서 있었던 곳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한 놀이터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글쓴이 A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며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고 일념으로써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에도 골프채를 들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과 며칠 전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더라. 정말 골프의 진심인가 보다라며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혀를 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앞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음에도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이 되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입구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단체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마땅치 않은데요.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 피해가 생길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가운데 있어서 퍼블릭 예의라는 게 있는데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런 짓을 할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빈 스윙 연습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의 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중에 대표적인 게 골프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벙커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변가에 비치에 가서 공을 진짜로 치는 사람들, 공공장소인 놀이터에서 모래가 날리도록 연습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싱글 플레이어일까요? 72타 안쪽을 치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못 사는 직업이라고 멸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 먹기 힘든 직업이라고 부모님들은 절대 못하게 했었던 일, 바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됐죠. 우리가 말하는 웹툰 스타, 웹툰 작가가 건물주가 되고 슈퍼카의 오너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상위 100명의 연 수입이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 웹툰 엔터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웹툰 플랫폼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웹툰 엔터 상위의 100명의 작가는 업계의 탑 100 작가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7일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웹툰 엔터의 창작자 가운데 수익 상위의 1위부터 100위의 작가의 작년도 연평균 수익은 100만 달러, 한화론 13억 8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간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483명이나 됐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작가는 2021년 372명, 2022년 429명이었습니다.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뭐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화 중에서 인기 있다라고 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시나리오가 웹툰이죠.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다라는 영화들, 드라마들 대부분이 웹툰입니다. 한국의 K-드라마의 대부분의 소재도 웹툰이죠. 웹툰의 엔터가 계약을 맺고 정기 연재하는 프로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48,000달러, 약 6,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뷔하지 않은 아마추어 작가도 적지 않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북미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 내의 인기작 하트스토퍼를 만든 앨리스 오즈먼 작가의 경우 현재 패트리온이라는 미국의 창작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서 약 18,000명의 독자로부터 금전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알았네요. 미국의 창작자 후원 서비스. 매달 후원액이 1달러에서 5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오즈먼 작가의 월 수입은 적게도 18,000달러 약 2,488만원에서 많게는 9만달러 약 1억 2,44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만화가가 되겠다. 내가 만화 크리에이터가 작가가 되겠다. 야, 정신 차려. 라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환불을 거절했더니 150번의 주문 폭탄을 넣은 또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주문을 거부했다가 주문 테러에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사장이다와 JTBC 사건 반장을 통해서 8시간 동안 150건의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육회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의 주문을 했다라며 1분에 1건 또는 2건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서 50번 넘게 영업 중지를 풀었다라고 설명합니다. A씨에 따르면 주문자는 몇 달 전만 해도 A씨의 가게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순을 빼달라는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서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며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이물질이라고 주장한 부인은 고기 지방층이었고 이 주문자는 심지어 600g짜리 육회 중에 500g을 먹은 후에 환불을 원했다고 합니다. A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님은 별점 테러에 이어서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지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 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끔찍하게 소름이 끼친다고 얘기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며 토로를 하고 이 주문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하나만 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근육이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빠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상식과 정보로서 함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아두겠습니다.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근육량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에너지, 즉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근육의 연료가 됩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빈 탱크로 달리는 셈이죠. 집중적인 유산소 운동과 결합해서 칼로리를 크게 줄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운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꾸준히 훈련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측면이지만 과도한 훈련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트라이애슬론, 즉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지구력을 가진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과도한 운동은 과도한 훈련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격렬한 훈련 후에 적절한 회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줄어든 근육 글리코겐 수치와 근력의 약화는 과도한 훈련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즉 OTS는 뭐냐면 과도한 훈련 증후군의 약자인데요. 이 OTS의 일반적인 증상은 피로가 연장이 되고 낮은 수면의 질, 낮은 에너지, 지속적인 근육통, 그리고 기분 전환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또한 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잠을 충분히 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수면은 건강이나 건강의 목표 중에 가장 강력한 측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수면 위생을 실천하고 고품질의 회복적인
수면을 최우선의 순위로 삼는 것은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수면은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데 잠을 적게 자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약 20%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단백질은 세포 구성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 운동을 앞두고 몸에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는 만큼 다른 에너지원에 고갈이 되면 근육도 태우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근육 성장이라면 심장 운동과 근력 운동 사이에 좋은 균형을 찾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습득이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근육량을 줄이는데 최소한의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킵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하나 지켜나가서 건강하게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주말 시간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해 주시고 이러한 시간 동안에 늘 같이 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신 분임에 저도 박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찬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쌤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쌤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쌤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